뭘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걷고 싶었는데 걷지 못할 때가 있었고, 학생 때는 시험을 잘 보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았고, 성인이 된 이후로는 사람과의 관계, 일 문제, 돈 문제, 어찌 시간이 지날수록 뭘 해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으니, 이건 뭐 내가 성숙해지는 건지 아니면 더 부족해지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던 아주 어린 시절이 그리워지기도 하는 거겠죠. 할 수 없었던 만큼 해야 하는 것도 단순했으니까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뭘 해도 안 될 때가 많은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졌을, 그래도 어제보다는 조금 더 성숙해졌을 나 자신에게 수고했다는 말 한 번씩 건네보자고요. 오늘의 나, 오늘도 수고했어 라는 말 해보면서 라디오연스타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네, 이번 주까지 시험 기간이었던 것으로 아는데, 오프닝 멘트는 시험을 치른 학생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꼭 시험이 아니더라도 하고 싶은데 일이 잘 안 될 때 느끼는 감정은 정말로 다양하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매우 울적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힘내자, 파이팅 이러면서 나가기도 하고, 정말로 열심히 공부했다고 생각한 시험 성적이 좋지 않았을 때 그 감정이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느냐마는 오늘 이 잠깐의 시간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라이브 채팅창을 켜서 지금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쭈꾸미랑 두더지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다고 한마디씩 이렇게 남겨주시고, 그 쭈꾸미는 여학생들, 그 두더지는 남학생들, 이렇게 뭐랄까, 그 시청자들 애칭이랄까, 그 라디오 현스타 1회 반응이 정말로 좋았는데, 그래서 첫 번째 할 이야기가 협찬이 생겼습니다. 협찬이 생겼습니다. 사연 소개되고 이야기 나누는 분들께 드릴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일단은 수플림 티셔츠. 티셔츠가 여기 있습니다. 그대로 하고 있는 수플림 티셔츠입니다. 일단은 이 수플림 티셔츠 사이즈 체크하고 제가 직접 보내드릴 거고요. 저번에 이게 경품으로 나간 적이 있는데 사이즈가 이미 발송되니까 잘 안 맞는 학생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보내드릴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메가스터디 장풍 선생님께서 마스크 100개 증정해 주셨습니다. 장풍 선생님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선배님인데 이번에 풍만이들한테 드릴 마스크 제작하셨다고 해서 흔쾌히 제공해 주셨고, 세 번째는 이제 메가스터디 국어 신동호 선생님께서 빠유 바나나우 10개 이렇게 기프팅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양한 곳에서의 협찬 저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저에게 직접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 1회 영상을 보고 학생들이 이렇게 메시지를 많이 주셨는데요. 그 중에 작년 수강생인데 정말로 메시지를 좀 길게 보내줘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쌤, 근데 러셀 프로필 사진이랑 본체랑 갭이 너무 크긴 해요. 저 쌤 강의 처음 듣는 날, 쌤 들어올 때 당연히 PD님이나 관리자인 줄 알았어요. 프로필 사진은 스윗한 용돈 잘 주는 삼촌 같은데, 실물은 너무 눈썹 문신한 김태우의 몸은 마동석이라 놀랐어요. 하지만 저는 쌤 실물이 마음에 들어요. 근데 쌤 요즘은 면도 하고 다니시네요. 그리고 쌤이 종강 선물로 준 손바닥만한 아인 지우개 아직도 잘 쓰고 있어요. 아마 쌤 말대로 시집 가기 전까지는 쓸 것 같아요. 그리고 티셔츠랑 스톱워치도 잘 있어요. 티셔츠는 엄마가 이제 좀 버리라고 했지만 제가 강력 주장해서 아직까지 잘 보관 중이에요. 그리고 저 숙취 진짜 심한데 저번에 속눈썹 치고 쌤이 추천해준 알류21 먹었는데
와, 머리 하나도 안 아팠어요. 이 좋은 걸 쌤만 알고 있었다니 억울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 멍 때리다가 쌤 일본인 전 여친한테 간장게장 연락 온 거나 메탄강 얘기나 홍종현 에반게리온 썰이나 차은우한테 차 뺏긴 얘기가 생각나서 소소하게 웃으면서 쌤을 추억하곤 해요. 쌤은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웃긴 사람 탑 10 안에 드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사세요. 자, 이렇게 메시지가 왔는데 이게 오랜만에 이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 학생이 이렇게 말이 많았던 친구가 아닌데 저도 정말 반갑기도 하고 한참 웃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정말로 추억에 잠겼을 수도 있고 술에 잠겼을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최땡욱 학생이 그 재수학원 저녁 시간 나만의 작은 행복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러셀 학원에서는 인터넷이 자유롭게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나 일반 인터넷 사이트 접속이 안 되는 지점이 많거든요. 그런데 가끔 올라오는 제 브이로그 영상이나 제작한 캐스트들 보고 힘내고 있다라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러셀 기숙 출강할 때도 그랬고, 수강생 중에 그 백승은 양의 친구가 기숙에서 잘 보고 있다고 얘기해달라고 승은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쪼록 기숙 친구들 정말로 고생이 많은데 힘내시고, 특히 러셀 기숙 친구들은 제가 특별히 더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중에 HM 김님이 나만 장풍인 줄 알았냐? 크크크크 이렇게 남겨주셨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나만의 작은 현수 채널로 이렇게 부금을 하나 틀겠습니다. 채널로 왔는데, 김땡현님이 선생님 교무실에서 비타민 8개 정도 한 번에 입에 털어넣으시더라고요. 피곤하신가 보다 하고 걱정이 되었는데 옆에 석기시대 봉투가 있더라고요. 돼지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석기시대는 근데 너무 맛있어요. 어쨌든 그랬고, 또 김땡준 학생은 선생님 살이 왜 이렇게 많이 찌셨나요? 이렇게 남겨주시고, 다른 쭈꾸미랑 두더지들도 이렇게 아군끼리 외모 공격을 굉장히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해명할 게 있는데, 제가 운동을 해가지고 이게 벌크업을 해야 되는 단계가 있어요. 벌크업을 해야 되는 단계가 있는데, 그때는 막 먹으면서 운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커지려면 한 10kg 정도는 증량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증량해서 부피를 키우고 체지방을 좀 낮추고 깎아서 예쁜 몸을 만드는 건데, 공부할 때도 그렇잖아요. 일단 양치기를 해서 많은 문제를 좀 풀고 깎아나가면서 세밀하게 조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벌크업을 하고 깎는데 실패를 합니다. 그러면 딱 저 같은 몸이 돼요. 근데 그래서 제가 살찐 게 아니고 살을 찌운 거고 체지방 감량에 실패한 근데,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살을 찌운 체지방 감량에 실패한 근데 이렇게 정확하게 남겨주시고, 이렇게 안 남기시면 염따, 뱃사공, 김태우, 돼지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쭈꾸미랑 두더지가 아닌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좀 특별히 시험이 끝난 기간이라서 준비한 코너가 있는데, 이제 강의를 듣고 혹은 수풀림 티셔츠를 입고 시험을 봤더니 찍은 게 많이 맞았다, 성적이 올랐다 이런 증언들이 좀 쏟아져가지고 간증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제가 전화 연결을 해볼 텐데, 전화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쌤. 아니, 그 티셔츠를 입고 시험을 봤다고. 아, 맞죠. 이제 간증의 시간을 지금 가지려고 합니다. 혹시 뭐 티셔츠를 입었더니 어떠한 좀 그 특별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뭐 이런 게 있었습니까? 이게 찍을 때 딱 이거다 이런 느낌이 왔고요. 그래가지고 많이 맞았습니다. 아니, 공부를 해서 많이 맞춘 게 아니고 그냥 찍어서.
그런 건좀 아니죠. 이번에 찍어서 얼마 정도 막몇몇개 정도 맞았어요? 찍어서 한 3개 맞은 것 같습니다. 아, 그 10점 정도 이렇게 아, 플러스가 된 거네요. 네. 네. 그랬구나. 그러면은 뭐 지금은 시험 끝나고 잘뭐 쉬고 있는 시간입니까? 너무 많이 놀고 있죠. 너무 막 놀고 있나요? 네. 그렇구나. 이제 좀 있으면 또 2학기 시작하니까 여름방학 잘 공부하시고, 네. 네. 열심히 좀 준비하셔가지고 다음 학기도 좋은 성적 얻을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그 특별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뭐 이야기가 몇번 있긴 했는데, 이번에 이 친구가 중간고사 때도 한 5개 정도 찍어서 맞았는데, 이번엔 3개 정도 또 찍어서 맞았다고 해가지고 전화를 했고, 그다음에 또제 티셔츠에 광팬이 한분또 연락이 있었습니다. 전화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간증의 시간이었는데, 이 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네, 컷 이렇게 되고, 그 앞서 이렇게 전화를 받아주셨던 우리 장학생, 장땡준 학생인데, 장땡호, 다 공개됐습니다. 그 친구한테는 제가 그 풍만이 마스크, 제건 아니지만 협찬받은 마스크 10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강의를 온라인으로 수강 중인 저 멀리 여수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학교는 이 지역에서 시험이 어렵지는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강의 듣고 워크북 풀고 자기 스토리를 계속 풀다가 이번 기말고사를 치렀습니다. 평소에 저는 계산 실수를 너무 많이 해서 항상 실수를 많이 한다는 강박관념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늘 불안하고 조마조마한 편이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계산 실수를 4개나 해버려서 저번보다 시험을 못본줄 알았던 친구보다도 저보다 시험을 못본줄 알았던 친구보다도 성적이 더 낮게 나왔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계산 실수 때문에 무너진 것 같아서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로 부탁드려요. 자, 이렇게 메시지가 왔는데, 일단 이 내용이 종치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바로 계산 실수에 관한 사연입니다. 정말로 놀랍게도 종치면 보이고, 시험 때는 아무리 좀 집중해도 잘안 보이거든요. 이 친구에게는 정말로 좀 깊게 고민되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수학을 잘하게 되는 과정이라는 영상을 올렸는데, 처음에 수린이 단계, 그리고 개념 공부 단계, 그리고 양치기 단계, 그다음 실력자 이렇게 네 단계로 구분을 해서 수학을 한 번에 잘해지는 게 아니고 점점 좀좀 잘해지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 계산 실수는 그 양치기 단계에서 있는 현상이에요. 양치기 단계. 계산 실수는 내가 완성된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수학을 잘하게 되는 과정 안에 있는 거라서 이 단계가 좀 지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시험을 치렀어야 하는 거죠. 주변에 시험 성적이 좋은 친구들은 이 단계를 좀 이미 지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미 이거를 단순히 실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면 다음 시험에 같은 현상이 반복될 수 있거든요. 의식하고 신경 써야지 고쳐지는 건데, 잘 준비해서 다음 시험에는 잘볼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또잘볼 때도 있고, 또못볼 때도 있고, 그런 건데, 실수를 또 해봐야 다음에 또 실수를 안 하거든요.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좀 진행을 한지 시간이 좀 지났죠. 오늘 준비한 이야기가 여기까지고, 시험 치르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이 메시지 보낸 친구들과 그리고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 그 협찬 들어왔던 마스크랑 빠유 다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선물 받으셨으면 좋겠고, 시험 치르느라 고생 굉장히 많으셨고, 이제 여름방학 준비해야 하고 2학기 준비해야 하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다음 세 번째 이야기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잘 자요.